테슬라는 역시 가장 안전한 차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나무가 깔려 있는데 운전자가 아주 무사히 나왔다고 합니다. 대단한 차입니다. 테슬라는 웬만하면 죽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에 깔려 있어도 살아날 수 있는 차가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차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투자 날에 FSD 주행과 100만 마일당 사고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사고율이 거의 없습니다. 테슬라 차는 혁신입니다. 이런 차에 투자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테슬라의 FSD 오토파일럿의 통계 수치는 엄청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단 조나스가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평가절하했는데, 사이버 트럭은 엄청난 차입니다.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아이 학교 갈때 누가 사이버 트럭 타고 가냐고 이야기하지만, 사이버 트럭 타고 가면 인싸입니다. 누구나 보는 차가 될것 같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다음 주에 발표할 CPI 지수가 엄청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주식 분할 매수하시면 수익률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 바이든이나 백악관 보좌관이 CPI 지수가 좋을 거라고 발표 미리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미리 힌트를 준것 같습니다. 이번 달 CPI 지수가 주가 향방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 2019년 공개된 프로토타입보다 5% 작은 사이즈로 양산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트럭의 가장 핵심인 듀얼 모터로 적용될 것 같고 두 가지 트림을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프렁크는 모델 X와 처럼 열릴 것으로 파악하였고 윤론이 언급했던 쿼럴 모터에서 다시 트라이 모터로 할것 테슬라는 역시 가장 안전한 차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나무가 깔려 있는데 운전자가 아주 무사히 나왔다고 합니다. 대단한 차입니다. 테슬라는 웬만하면 죽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에 깔려 있어도 살아날 수 있는 차가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차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투자 날에 FSD 주행과 100만 마일당 사고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사고율이 거의 없습니다. 테슬라 차는 혁신입니다. 이런 차에 투자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테슬라의 FSD 오토파일럿의 통계 수치는 엄청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단 조나스가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평가절하했는데, 사이버 트럭은 엄청난 차입니다.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아이 학교 갈때 누가 사이버트럭 타고 가냐고 이야기하지만 사이버트럭 타고 가면 인싸입니다. 누구나 보는 차가 될것 같습니다. 수익은 폭발적입니다. 다음 주에 발표할 CPI 지수가 엄청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주식 분할 매수하시면 수익률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 바이든이나 백악관 보좌관이 CPI 지수가 좋을 거라고 발표 미리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미리 힌트를 준것 같습니다. 이번 달 CPI 지수가 주가 향방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 2019년 공개된 프로토타입보다 5% 작은 사이즈로 양산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트럭의 가장 핵심인 듀얼 모터로 적용될 것 같고 두 가지 트림을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프렁크는 모델 X와 처럼 열릴 것으로 파악하였고 윤론이 언급했던 쿼럴 모터에서 다시 트라이 모터로 할 것. 테슬라가 노르웨이에서 2023년 1쿼터에 거의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보시면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트코인 상승하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점유율은 거의 유럽 전반에 걸쳐 특히 노르웨이에서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도권은 영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유럽에서 1쿼터에 보면 넘버 원이 베스트 베셀러 가방 모델 Y입니다. 모델 Y가 거의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럽에서 주도하고 그리고 독일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넘버 원 모델이 모델 Y가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래프 보시면 테슬라가 저만이에서 거의 2배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타 전기차보다 판매량이 2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테슬라만 압도적으로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세가 가파르게 될것 같습니다.